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소장님 지금 자택인 사무실이신가요? 자택이신가요? 아, 집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침에 네. 일찍부터 이제 연결이 됐는데 오늘 저희들이 추사장님한테 부탁드린 거 화면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개묘 오족이라 그래서 지금 SNS라든가 온라인상에 돌아다니는. 위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를 일본 제국주의한테 넘겼던 이완영을 필두로 한 오족들의 사진이고, 밑에는 현재 이제 이번에 3.6 참사라고 부르는데요. 한일 관계와 한미 관계를 진행했던 관료들과 대통령. 오른쪽에 외교부 국장은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저건 우리가 석동현으로 바꿨어요. 그래갖고 했는데. 먼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마음을 좀 통속적으로 표현하자면, 네.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할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가 좀 지나면, 그것보다 좀 더한 짓을 합니다, 항상.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이럴 줄은 몰랐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번에 이 셀프 배상안, 어떻게 보면 가해자는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가 알아서 피해자끼리 배상하고 뭐 덮자 이런 걸 주장한 건데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진짜 굴욕감을 느끼고 뭐 제2의 뭐 북치일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아주 윤석열 정부가 무슨 짓을 할지는 대략 짐작을 했었지만 막상 이런 짓들을 하는 걸 보면 아, 충격을 받죠. 마음이 착잡합니다. 사실 이 식민지배 피해자들이 줄기차게 일본을 대상으로 특히 전범기업이나 일본 구구 정부를 대상으로 싸워왔던 거는 돈을 받기 위해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였습니다. 예, 정당한 사과를 받고 또 거기에 합당한 배상을 받고 보상을 받아서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이 해법안은 그러한 어떤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 아닐까 싶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국민들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심리적으로 한번 좀 예측해 주시면은. 아까도 말씀하신 거죠. 야, 거기까지 해서.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거의 이제 제2의 국치일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야, 여기까지 하는구나. 뭐,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하는 정도의 절망감 같은 걸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일장기가 걸렸잖아요, 세종시에요, 아파트에. 네. 그걸 보면서 한국 국민들이. 사회에서 이렇게 친일을 대놓고 막 이렇게 얘기한 적은 처음이죠. 그래갖고 네. 내가 친일파 소리를 들어줬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 정부 사람들. 김영환 충북도지사인가요? 자기는 친일파 얘기를 들어줬다. 내놓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세종시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한달 동안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우리의 국민의 힘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친일 세력들이 사실 숨어 있었거든요. 완전히. 그렇죠. 숨어 있었는데, 자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친일 해먹은 거, 다 얘기도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는 내놓고 해요. 아, 대놓고 합니다. 네, 아주 대놓고 합니다, 참. 네. 이 친일 세력들의 이제 본질은 사실상 이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개인 이기주의자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재밌는 것은 예전에 이완용이라는 그 을사 오족 중에 한 명인 이완용 대표적인 사람이 원래 친러파였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네, 친일파 아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친러파였습니다. 그런데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러시아를 꺾자 바로 친일파로 변신합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 친일파들의 모습, 심리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이념을 숭배하거나 철학을 가지고선 어떤 친일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개인적인 이익, 부귀영화, 뭐 쾌락, 이런 걸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어떤 개인 이기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사람들의 특징은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그러니까 힘을 숭배한다는 거죠. 네. 이완용이 러시아를 처음에 숭배했던 것은 친러파였던 것은 러시아가 힘이 세 보여서. 근데 일본이 꺾으니까 일본이 힘이 더 세네. 그럼 친일파 해야지. 이 친일파들이 해방 이후에는 다 친미파가 됩니다. 네. 100% 돌아서죠. 네. 사실 이 친일파들이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할 때는 귀축 영미 뭐 이러면서 미국 영국을 박살내야 된다. 악마 같은. 맞습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해방되자마자 바로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친미파로 변신하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힘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기에 누가 최고냐, 대장이냐,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걸 이제 권위주의적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개인 이기주의적 성향과 이런 권위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이제 친일파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요, 뭐 그 부친이 뭐 무무성 장학생이로다 뭐 그런 얘기도 떠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그 사실입니다. 아, 사실입니까? 네. 예. 근데 왜 이러한 그 친일 행각, 아예 뭐 식민 종속사관이라 그럴까, 하여튼 이런 행위를 정치행위를 하는 게 어떤 이유입니까?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가정환경.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그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거를 보면요. 네.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뭐 저쪽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지금 사실 들어주지 않고 네. 무시하고 자기가 마치 피해자를 대신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말은 이렇게 입바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 또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한다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네. 왜냐하면 우리에게 피해를 준 일본은 뭐 우리한테 사과할 마음도 없고 배상할 마음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면 결국 갑질한 사람한테 굴복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이렇게 미화하는 이제 이런 이제 말이라고 생각되고 또 그 자리에서 계속 돈 얘기를 합니다. 아, 돈 얘기를 하죠. 74년에는 뭐 얼마 줬고 이제는 또 얼마 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돈 얘기를 해요. 네. 이 의도가 뭐겠냐면 한마디로 여태까지 돈 많이 줬지 않냐. 돈 많이 줬으니까 그거 먹고 이제 떨어져라구만. 이런 투의 표현이거든요. 네. 이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식민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거지 취급하는 거죠. 네. 돈 때문에 그러지 않았냐 너희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이 한일 관계를 개선시키고 한일 간의 이제 군사 동맹을 추진하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느냐 하는 말이 여기 나오거든요. 네. 이게 뭐냐 하면 이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은요. 미국이 맨날 하는 얘기죠. 가치 중심의 뭐 동맹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말을 하면서 이 한일 간의 지금의 관계 개선을 위한 자기의 행동이 미국의 요구에 기초한 것이다라는 걸 사실 실토한 거예요. 근데 미국도 사실 똑같은 얘기, 이제 이거 이제 맞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국무부 장관인 토니 블링컨이 이번 합의에 우리는 상당히 고무됐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비롯해 국무부 고위 관료들이 이 중대한 파트너십에 많은 시간과 집중적인 노력을 투입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한마디로 우리가 애썼다, 이번에 이거 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네. 사실 한국의 친일파는요, 옛날의 친일파는 그야말로 일본만을 숭배하는 친일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이나 뭐 이런, 영국이나 이런 나라를 싫어했던, 이제 일본만을 이제 네. 하늘같이 봤던 친일파인데, 오늘날 한국의 친일파는 달라요. 사실. 예. 오늘날 한국의 친일파의 본질은 친미파입니다. 친미파. 네, 친미파인데 미국이 지금 한일 관계를 풀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장서서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본질은 친일파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친미파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런 일에 이제 앞장서는 이유는 그 왜 그렇습니까?
사실 옛날에 그 미국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한 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계속 돼 왔습니다. 네. 근데 과거의 대통령들은 차마 이건 못했던 거죠. 맞아요. 박정희 대통령조차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까지는 추진을 했지만 군사동맹 같은 거는 입에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박정희가 저 뭐야 방위를 못 일본 방문을 못했어요 차마 네, 네,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요. 예, 친일성에 강하거든요, 박정희 네, 대통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 때문에 맞아요. 감히 이런 얘기를 못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윤석열 대통령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제 관계, 특히 안보 문제를 볼때좀 불안한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불안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의 핵 공유 발언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까였죠. 네, 그거 무슨 소리 까였지. 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체 핵무장 발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뭐, 이제 서울을 위해서 미국이 과연 뉴욕을 포기하겠냐. 이거는 옛날에 드골이 했던 얘기를 흉내낸 건데, 오, 어쨌든. 그런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드골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자체 핵무장을 시작하잖아요. 네, 아, 프랑스가. 예. 이게 이제 윤석열이 그걸 어디서 주워서 모방을 한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약간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북과 이렇게 대결을 벌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뉴욕이 핵을 맞을까 봐 걱정이 돼서 한국을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자체로 핵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아, 거죠. 이건 국제관계적으로라든가 좀 과학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자기 심리상으로 그런 거예요? 불안해요, 이렇게?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남북관계라든가 국제관계에서 미국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때가 되면 마음에 안 들면 하루아침에 나를 버릴 수도 있다. 아, 그렇지. 그 자기를 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자기를 버릴 수 있다. 이거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때 미국이 박정희를 버렸잖아요. 79년도에.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해결하려면 방법이 없잖아요. 네. 가서 바이든을 막 때릴 수도 없고.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이 시키는 일을 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아주 맹렬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앞장에서서 미국 형님들의 이 입맛에 맞는 또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서 가서 밥도 얻어먹고 사진도 찍고 정권 안보도 보장받고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절박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국민의 없겠죠. 지지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미국의 지지를 통해서 자기 대통령직을 유지하려고 그런다. 근데 속마음은 전번에 뉴욕에 갔을 때, 아니, 언제 네. 유엔총회 갔을 때인가? 바이든 날리면. 그게 속마음이군요, 원래. 그렇죠. 속마음이죠. 속마음이야. 네. 들켜버렸어. 그러니까 근데 난리가 난 거지. 그것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예. 바이든한테 이렇게 아부도 떨고, 네. 뭐 좋은 시키게 하면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길 기대했을 텐데요. 네. 무시를 당했잖아요. 냉대를 무시당했지. 당하고. 화난 거죠, 순간. 순간 화난 거야. 순간 화가 나서 이제 욕을 해버렸는데, 그게 이제 방송을 타는 바람에 문제가 된 불경죄가 거죠. 돼버린 거야. 예. 근데 그런 순간적으로 욱하는 게왜 없겠습니까? 이제 의심도 하고, 화도 나고 하겠지만, 그렇죠. 예.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이렇게 대들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는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다 걸고 해서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정권 안보를 보장받아야 되겠다. 이런 건데, 사실 사대주의의 뿌리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와 관련이 있어요. 집권층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네. 반국민적 정치를 할 경우 정권을 누구한테 보호받아야 됩니까? 국민들은 싫어하는데, 맞습니다. 외세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 때 일반 국민들은, 백성들은 사대주의가 없습니다. 네. 중국에 대해서. 지배층이 있었던 거죠. 이 지배층들도 반국민적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사대주의가 강했고요. 맞아요. 개혁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대주의를 반대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대주의의 뿌리는 어떻게 보면 반국민적 권력, 정권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사대주의. 정확하게 보십니다. 네, 소장님. 네. 네. 그래서 오늘날 윤석열 정권이 미국, 일본에 충성을 다 바치는 사대주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반국민적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정권 안보를 미국이나 일본에게 이제 의존을 하는 것이죠. 그 동아줄을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메고서 간다고 그렇죠. 하는 거군요. 예. 정권하고 완전히 예. 그렇습니다. 자기 정권하고 관련 있으니까. 게다가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제가 누누이 지적해 왔지만 권위주의적 성격자란 말이에요. 권위주의적 성격자. 성격자. 힘을 숭배하는. 힘을 숭배하는 사람. 예, 그런 성격자인데 이 성격자의 특징은 네. 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걸 넘어서요. 두려워하는 건 당연히 깔려 있잖아. 넘어서서 숭배합니다. 숭배해요, 힘을. 예, 숭배하고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 무서워서 내가 말을 듣겠다가 아니고 네. 자기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예 동일시. 또는 하늘같이 떠받드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은 어려서부터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친일 가문에서 성장을 한 사람이에요. 네. 아버지가 친일 성향이 강한 사람이죠. 네. 그런 가문에서 성장한 권위주의 성격자가 일본을 어떻게 이해, 인식했겠습니까? 미국께 버금갈 정도로 뭐 이제 미국만큼은 안 되겠지만 힘이 센 나라. 힘이 센 나라. 내가 떠받들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늘처럼 우러러봐야 될 나라. 일본어 이런 심리가 배워야 된다는 생각 가졌을 때고. 그죠. 그런 게 이제 내재돼 있었겠죠. 그러니까 개인적 성향도 맞는 거죠. 지금 이 짓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뭐 이제 돌아가는 전반적인 상황과 개인 성향이 결합돼서 네. 이런 어떤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한 그 퍼스네이트 하에서 윤석열 네. 대통령이 이제 이번 다음 주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하는 일본 가잖아요. 기시다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또 국빈 방문까지 이제 따냈어 미국에. 네 드디어 드디어 따냈어. 네. 제일 어려운 네. 거 따냈어. 얼마나 좋아했겠어.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이제 상을 줘야죠. 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행보가 될 때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한 친미 관계, 미국 관계, 일본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 같아요?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하여튼 뭐.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도 팔아먹을 것 같다. 하여튼 뭐 우려하는 것 같더라고 그 사람도. 아 네. 그거는 뭐 진중권 씨가 뭐 항상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그 얘기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저도 그런 네, 생각이. 윤석열 대통령 거침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정권을 미국과 일본이 보장해 준다면 무서워할 게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숭상하는 권위주의 성격자가 대통령이 되는 이상 네. 국민들은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국내적인 반발이 아무리 많아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한테 뒷배가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무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뒷배가 없으면 무섭죠. 근데 뒷배가 있으면 안 무서웁니다. 이 뒷배가 이제 미국, 일본인데 이게 확실하게 이 일본과 미국이 자기를 밀어준다면 네. 아무것도 무서워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더욱더 거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다 내주겠군요. 다 알아서 갖다 바치고. 맞습니다. 예,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강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도도 공유하자,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독도도 네. 공유하자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뭐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오는 일도 사실상 가능하고요. 또 심지어는 미국이 만약에 북과의 전쟁을 결심하면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앞장에 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말. 매우 위험하죠.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 네. 천공이 또 있잖아요. 자기 또 지켜주는 사람 천공도 있고. 맞습니다. 천공이 이제 거기에 예언까지 해주면 금상첨화죠. 여러분들 지금 시청자분들 어떻게 들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저 사람 한번 좀 알아볼까요? 윤석열의 40년지기 석동현. 아, 석동현. 네. 네. 아주 화제가 되고 있어요. 요즘에 석동현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김태호가 사실상 이 일을 했다라고 뼛속까지 친일파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최근에 와서 네. 석동현이라는 사람에 부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석동현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참 충격적인데요. 네. 뭐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 일본 천황이나 총리가 사죄 안 한 것도 아니다. 네. 여러 번 했지만 진정성 없다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100년이 지나서도 바지가랑이 잡아당기면서 악쓸 것인가 뭐 이런 회복이나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악쓴다 그랬어요. 악쓴다고. 악쓴다. 이 얘기는 그야말로 한국 국민들을 네. 모욕하는 얘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이제 이런 내용을 표현하더라도 이런 거친 말을 안 쓸 수도 있거든요. 네.
우리가 조금 과도하게 사과에 집착하는 면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유연하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치 떼쓰는 아이처럼 그냥 조롱하듯이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 우리 민족을 혐오하는 사람이다. 비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 심리가 내면에 깔려 있다. 일본의 식민 지배사가 철저하게 몸속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구만. DNA를 통해 갖고. 그렇죠. 그 요즘에 윤석열 정부의 친일파들은 네. 한국인인데 일본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본에게 뭐 잘 보이려고 또 네. 일본을 위해서 무슨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제 요즘 윤석열 정부의 친일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네.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일본을 위해서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일본을 위해서 친일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이 일본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라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정확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머릿속과 마음속이 완전히 일본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네. 네, 뭐 생긴 게 뭐 한국 사람이라 그래서 한국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머릿속이 만약에 그렇죠. 다 일본으로 채워져 있으면 일본 사람인 거죠. 네. 검은 머리 미국인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네. 이 사람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한국인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네. 일본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국인을 경멸하는 아주 싫어하는 혐오하는 그런 일본인이다 라고 이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네. 그 일본의 이 극우파 사실 이제 군국주의화를 추진하는 극우파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이 극우하고 좀 달라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미국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종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맞습니다. 예. 약간 이용하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도 네. 러시아와의 교역을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일본 아주 현명한 거죠. 네, 네. 말로는 그래 아 우리 미국 지지해 그러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아요. 네. 자기들한테 필요한 거는 챙기는 거죠. 그리고 일본 극우의 내면에는 그게 있습니다. 미국한테 한번 우리가 해봐야지 옛날에 당했는데. 그리고 또 옛날에 그러니까, 전쟁 걸었잖아요. 그래갖고 아주. 그렇죠. 걸어서 되게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망했는데 거기에 대해 안갚음을 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일본 극우는 겉으로는 미국을 이렇게 막 하늘처럼 떠받드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속마음에는 미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미일 군사동맹을 미국이 요구했을 때 그 네. 기회로 이용하는 거죠. 아, 이 기회에 그러면 우리 재무장화, 그렇지. 군국주의화를 달성해서 미국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한국은 우리가 먹자. 그럼요. 아,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힘이 세지면. 신식민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군사력으로 제외한다고만 다른 형태로 지배할 수 있는 거 충분히. 그걸 윤석열 정부가 충실하게 수행해 준다는 거 아니 갖다 바치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신식민지를 넘어서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한국을 어떻게 해볼 가능성도 있는 나라입니다. 아, 무서운 얘기다, 진짜. 네, 굉장히 이제, 이 사람들이 군국주의 세력이 강하거든요, 일본이. 네.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역사적으로 지배 세력이 교체된 적이 없어요. 아,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넘어올 때도 이 봉건 세력이 이렇게 혁명 같은 걸 통해서 제거된 다음에 자본가들이 정권을 잡은 게 아닙니다. 맞아요. 유럽이랑 네. 틀립니다. 네. 이 봉건 세력, 그다음에 영주라든가 무사 계급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신흥 자본가들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융합에 대해서. 네. 특이한 자본주의를 만들었거든요. 네. 봉건 세력이 살아남으면서. 천황도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경제 위기가 닥치고 뭐 이러니까 대동아 공영권의 꿈을 꾸면서 아시아를 침략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미국한테 졌죠. 네. 졌는데도 또 이 전범 세력들이 교체가 안 됩니다. 미국이 보호를 해줘가지고.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 보면 다 그 당시에 네. 군국주의자들의 아들, 손자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네. 아베가 전형적인 예죠, 아주.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이 바뀐 네. 적이 없어요.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 당시 군국주의 세력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꿈을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아시아 이제 대동아 공영권이라든가 아시아에서 맹주가 되려는 꿈을 얘네들이 포기할 리가 없고 현재 경제 위기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일본이. 네. 그래서 이제 도저히 해결책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데 이러다 보니까 일본이 그것을 또 과거처럼 해외 침략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게 됐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미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한반도에 일본 출장소가 필요하겠죠. 구한말에 일본 그렇죠. 괴뢰, 친일 괴뢰 정권이 그 사람들이 다 길을 열어준 거 아닙니까, 결국은? 맞습니다. 한일 병탄에 아주 천병했던 그 이완영을 필두로 하는 친일 괴뢰를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일본 출장소가 필요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때 좋아한 겁니다. 네, 아주 뭐 극찬. 그리고 지금도 계속 좋아하죠. 네, 자민당에서 완승했다, 극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미국도 칭찬하고. 알겠습니다. 또 시간이 좀 지났는데 소장님 뭐 준비하신 것 중에서 꼭 하셔야 될 말씀 있으면 간단히 하고 넘어갈까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면 네. 미국이나 일본에게 이렇게 충성을 다 바치고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고 또 뭐 사랑을 받고 네. 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헛된 꿈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왜요? 나쁜 놈들도 비굴한 사람 싫어합니다. 아... 자기 앞에 와서 막 아부하고 와서 신발 닦아주고 이러면 네. 이용해 먹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나를 보는 거지 뭐. 경멸합니다. 네. 굉장히 싫어요. 용감한 사람을 좋아해요. 적이라도 용감한 사람을 좀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국주의자들이 보면 그렇게 아부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래서 버릴 때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려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네. 국제정세가 변한다든가 우리 국민들의 항쟁이 거세져가지고 위태로워진다면 네. 미국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윤석열 정부를 버릴 것이다. 이런 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뭐, 얼마 안 남았겠죠, 소장님? 네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폭주하는 거 봐서는. 네.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플 파워예요. 어제 그 전당대회 때 뭐, 레미제라블의 민중의 노래 불렀다 그러는데 자기의 미래를 암시하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한 거 아닌가? 예. 네. 싶기도 합니다. 참,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바쁜 시간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현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전 행정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날 출연하셨다. 예. 예. 그런데 오늘 또 이제 나왔는데 야, 아까 아침에 네. 여기 잠깐 저 교수님의 네. 오프닝 멘트를 들었습니다. 네. 무식하면 용감하다. 네. 생각이 없으면 용감하다. 예. 이게 참 위험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정말 더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무식하고 용감한데요. 네. 사람 펴는 직업을 가져가지고 힘까지 있으면요. 무식하고 용감하고 힘 있으면요. 이건 답이 없습니다. 사시미카를요. 네. 주방장이 가지고 있으면 요리 도구지만요. 네. 깡패가 가지고 있으면 다른 용도로 씁니다. 제가 참 이 말씀을 이 방송만 아니면요. 네. 더 세게 드릴 수 있는데 네. 최대한 울컥하는 감정도 억제하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방송 끝나고 우리 담벼락에 가서 욕이라도 하자고요. 예. DJ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미래지향적 대승적 결단이라고요? 네. 아닙니다. 과거를 잊은 통큰 굴욕입니다. 더 말씀드리면 제가 참 그럴까봐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박한천 그 전 행정관님은 청와대 굉장히 오래 계셨었죠. 그래서 한일 관계의 변화를 저는 솔직히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결단과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요. 네. 물론 참 오늘도 주제가 벗어나는데 네. 외교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주고 받는 겁니다. 그렇죠. 거래 관계죠. 네. 49를 주고 51을 받았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도대체 저는
무엇을 받으려고 이걸 했는지 정말 정치적 지지도를 위해서 아주 풀 베팅하는 그런 도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뭘 받아왔는지 국민 앞에 정확히 안 하면요. 정말 이거 돌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니 줬어요. 아예 다 줬어요. 그 지금 이제 통큰 굴욕 그랬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어제죠. 얼마 전에 참 그랬는데 어제인데 제가 일본어를 잘 모릅니다만. 네. 그 이 우리 그 이 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일본 신문들 타이틀을 보았습니다. 네, 저희 교수님. 오늘 네, 저 우리 성희롱 네. 기자가 쭉 와서 보도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네. 우리나라 윤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타이틀을 적었더라고요. 일본을 잘 모르지만 거기 보면 윤시노 방문돼 있습니다. 윤시노 일본어 노자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래를 향한 대승적 결단을 하고 일본 신문 타이틀에 윤 씨가 일본을 방문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참 얘가 참 자제를 해야 되는데 아베 전 총리가 불행한 일을 당했죠. 네. 우리가 그러면 우리 신문에 아베 씨가 총 맞았다고 이렇게 보도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이거는 참 완전히 알로 보는 거고. 아 제가 이제 감정을 좀 수술해야 되는데. 끝난 다음에 좀 아닌 같이 것 같아요. 나와서 담벼락에 가서 시큰 욕이라도 합시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제가 봐도 다른 사람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국민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상처받을 상처를 치료할 약과 연고를 이게 정말 외교적 결단이고 미래를 향한 대승적 결단이면은. 약과 연고를 일본 가서 받아오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장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네. 일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본 정부가 일본 정부에 그동안 그 했던 줄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개성한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는 거기 앞에다 뭐를 붙이냐면은 사죄와 반성을 했던 일본 정부들을 개성한다. 우리 스스로 사죄와 반성이라고 붙였습니다. 저는 일본이 도대체 역대 정부에서 어떻게 왔던 전통을 계승한다는 건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런 일은 없어요. 아니 신사참배 갔다는 정부의 기조를 계승한다는 건지 뭔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좋게 해결합니다. 자 길에 가는 누가 너한테 물어봅니다. 저 이뻐요? 그럽니다. 어 정말 이뻐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래 이쁘다 그러는데 집에 와 우리 국민한테 와가지고 오 일본이 나 예쁘대 그럽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아 이거는 물론 외교라는 게 제가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네. 저는 정말 우리 국민이 아픈 만큼 예? 꼭 받아오십시오. 정말 이거 정치적 명운을 걸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은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프게 했습니다. 작년에 치료도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외교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외교적으로 실리를 위해서 미래 외교를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다 찬성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그 민생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은 그 성과요 반드시 국민 앞에 여러분들 앞에 가져와 가지고요. 그때 우리가 참 이렇게 했던 것은 이러한 외교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걸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요구하면요. 계시다가 너 들어오지 마 그럴 거야. 오지 마. 그러면요. 외교 빵점입니다. 3월 16일 날 양 정상회담 취소. 아니 그 가져와야 됩니다. 아니 잘 아시잖아요. 그 프로토콜 다 있잖아요. 예. 그 전에 다 기본적인 협상을 하고 둘이서 이제 악수하고 막 교환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이미 다 끝났어요. 이미 다 끝났거든요. 그... 이미. 지소미아도 복원한다. 다 끝났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근데 거기 가서 뭐 달라. 어? 뭐 내놔라. 그러면 기시다 총리가 너 돌아가. 야, 일본 하나다 공항에 그 윤석열 윤 씨? 윤 씨의 전용기 착륙시키지 못하게 해. 그럴 거야. 아마. 쇼는요, 교수님. 예. 연예인이 하는 거지 네. 대통령이 하는 게 쇼 아닙니다.
대통령은 쇼를 하면 안 됩니다. 네. 하여튼 직업을 내가 지금 어떤 직업으로 네. 한국의 유명 한류 연예인으로 일본을 가시는 건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가시는 건지 분명히 인식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거 정말 인식 안 하면요. 정말 무식한 사람 됩니다. 제가 감정을 상당히 추스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최대한 제가 온화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거는 진짜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그렇죠.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죠. 뭐 빈부 격차만의 문제도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3.1운동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났거든요. 예. 이거는 우리 전 국가에 대한 문제고 기업에 있는 오너, 재벌도 마찬가지고 뭐 그 사람들을 환영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국가적인 문제고 국민적인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더 분노할 수밖에 없고 야, 진짜 가서 이제 기시다 총리한테 며칠 안 남았어요. 3월 16일인가 17일만. 그렇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저는 미국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네. 일본이 사죄 반성을 넣든 안 넣든 그것은 요번에 그거 다 환영한다 그럽니다. 미래적으로. 네. 일본이 사죄에 그걸 넣든 안 넣든 그것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라 그럽니다. 제가 머리에 탁 떠올랐습니다. 예. 카사 테프트 밀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요. 예, 예. 그때 이후에 을사늑약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때 보면요. 정말 일본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독립적 외교권과 자주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야 그거 보면 정말 최고를 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겠습니까? 미국은 우리한테 돌렸습니다. 우리는 필리핀 먹고 말 거야. 그건 누구 둘이 간게 일이야. 그런데 나중에 그 독립적인 외교권과 주권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참 불안한 아침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런 역사적 불행이요. 네. 다시는 안 되기를. 네. 제가 정말 백일기도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하고요. 예. 끝나고 나서 담배를 가서 욕을 그렇게 하는 하겠습니다. 걸로 예. DJ가 얘기한 대로 담배 가서 욕이라도 좀 하고 예. 그 비서실수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원래 박근혜 때 예. 비서실수에 폭로하신 분이 윤석열의 지금 비서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에? 참 저는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네. 그런 일이 그런 제가 가만히 있어도 그런 이야기가 제게 들려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분이 솔직히 이건 제가 때가 되면은 저도 참 공개를 하겠지만 네. 그 비선실세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네. 윤석열 대통령과 네. 통화하는 것을 중요한 어떤 저 결정을 하면서 통화하는 걸 들었다는 그런 말까지 누가 저한테 하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서 제가 딱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거 잘못되면은 형법상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원수 모독죄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 잘못되면은 명예훼손이고 문제가 됩니다. 네. 자기는 분명히 하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편하시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녹음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근데 틀어주시죠. 근데 그게 과연 그 사람이 전해들은 거기 때문에 저도 네. 조심스럽게 그래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지금부터 저와의 내용을 녹음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아... 그런데 참 그 불행한 예측을 맞는다는 말이 있어요. 네. 제가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고 네. 약 11개월 예. 될 때 비선실세 문제를 처음 논의했고 이야기했고 문건, 정인의 문건이죠. 예. 그다음에 12개월 될 때 소위 말하는 VIP 채찍권 가로 열고 정윤의 최순실 국정개입 동향 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죠. 이거 큰일 납니다. 그때 민정에 계실 때 예. 그랬는데 지금 아마 정권이 출범한 지가 그때 비슷한 시기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비슷한 시기인데 벌써 그런 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참 이 비선실세라는 게 교수님 있지 않습니까? 역대 정부마다 다 있었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 핏줄이 비선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나한테 정치적인 내가 어려울 때 정치적인 도움을 준 내 멘토가 비선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세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둘 다의 공통점은 말입니다. 최고 권력자에게는 네. 나는 아무 자리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왜 비선실세가 되냐면요. 네. 자,
제가 그래서 어떤 분한테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통령 최고의 정치적 경험과 지식과 연륜을 갖춘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네.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뽑은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왜 이런 분들이 비선실세에 비선들한테 저렇게 놀아날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어떤 분이 퇴임하신 다음에 네. 오임 있어서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그때 그분 정치적 경륜이 참 대단하신 분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대통령이 탁 되고 나니까 예. 주위에 엄청나게 많은 구루 같은 사람들이 몰려든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이 자기가 대선 과정을 도와줬던 정치적 멘토가 있던 전부 다 자리를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다 자리를 요구하죠. 그러니까 대선이 되기 전에는 이 사람들 다 싸안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괜찮은데 되고 나니까 이게 다 도둑놈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리 요구하는 도둑놈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저는 자리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밖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누가 제가 그 비선실세 국정원당 문건을 갖고 가니까 제가 그 멘트를 그대로 드릴게요. 네. 그 딱 보고를 드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이분은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승승장구 1인지와 만인천하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조 비서관 나는 아무 욕심이 없대 이러더라고요. 옆에서 들으니까 저게 욕심이 없는 게 아니고 모든 걸 가지겠다는 말씀 들리는데 역시 그분이 우리나라 공작 정치의 달인이셨죠. 그분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전에 부산 북극집에서 우리가 남이가 했지 않습니까? 네, 누군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데 네. 저는 그런 말씀 하시, 왜 제가 그러냐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떡하냐? 다 이제 전부 다 자리를 요구하고 하는데 아, 어떤 사람은 저는 대통령을 뽑은 걸로 대통령이 당선된 걸로 그걸로 만족합니다. 아, 저는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뒤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도와. 그리고는 한 면을 더 붙이죠. 언제든지 부르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말이 밖으로 딱 전해지면요. 나가는 순간. 나가는 순간 그 나갑니다. 왜 나갔느냐? 자, 대통령을 독대하려면 부속실 거쳐야 되죠. 의선비서실 거쳐야 되죠. 그다음에 해당 수석실 거치죠. 대통령이 그 소유한 보안소님 있지 않습니까? 네. 보안소님 불러도 최소 세 군데를 거쳐야 됩니다. 어디를 거치냐? 11문이라고 청와대 들어가는 정문이 있습니다. 거쳐야 네. 되죠. 본관 들어가는 본관 데스크의 경호과장 거쳐야 되죠. 안내하는 의전비서관 거쳐야 되죠. 수행실 거쳐야 되죠. 부속실 거쳐야 되죠.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거쳐야 됩니다. 근데 네. 이래도 이게 이제 뭐라 그러냐? 차 번호도 확인 안 하는 보안소님입니다. 차 번호도 신분증도 확인 안 하는 논스톱 보안 손님입니다. 완전 VIP구만. 예, 그런데 이제 그런데 대통령이 제가 장담합니다. 그 사람을 두 번 이상 불러서 이야기하잖아요. 네. 밖에 소문 착 다 퍼집니다. 왜냐? 우리나라 기업이나 한 자리 하려고 내가 금융권 회장 가려고 하는 사람들요. 대통령이 누구하고 친하지? 하다 못해 내가 재판을 받아도 재판장이 누구하고 친하지 하고 하는. 이건 우리나라가 정적인 문화, 인명문화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 대통령이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 불러서 들어. 이제 이러면 제이 비선실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선실세가요. 네. 또 특이한 거는 뭐냐면 네. 이 약간 소위 말하는 핏줄을 재배한 비선실세. 그러니까 제가 박사님 말씀드렸죠. 권력은 핏줄이 왼수고 측근이 왼수고 기업은 핏줄이 왼수다. 이게 핏줄이면서 측근이면 이건 더 왼수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했을 때 소위 말하는 핏줄이 왼수가 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서. 예. 아, 저는 현철이. 우린 누구라고 참 말씀드린 네, 그런데 네. 우리나라 사정기관장이 대통령이 결재를 했는데 다시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바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루 만에요. 맞아요. 아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요. 그래서 야 역시 이게 대단하구나. 근데 이 가족이 아닌 비선실세가 요즘 들어 설치해가지고 많이 이제 애를 네, 먹고 네. 지금도 그런 말이 나오죠. 네. 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요. 뭡니까? 이게 보면 약간의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비선실세가 대통령이 부르면은 엄청난 자기 나름대로 돈을 들여가지고 소위 정보를 한다는 사람, 정보를 받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을 좀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다 보고서 예. 준비하고 가겠지. 다. 보고서를 준비하러 말로 막 갑니다. 아, 머릿속에 넣고 갑니다. 지금 솔직히 비선 나오는 사람도 글도 쓸 줄 모르고 뭐 저 잘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제가 접근한 들으니까 이 양반은 자기한테 이렇게 좋은 말 해준 사람은 한 1시간, 2시간을 이야기하면요.
거액을 주고 그 사람 말을 녹음을 한답니다. 정말요? 예. 그래서 그걸 이동하면서 계속 녹음을 들으면서 이제 자기 지식화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을 하면은, 야, 이 사람 이거 대단한데? 이런 식견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또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약간 심기까지 있으면요. 한 번씩 그럽니다. 예측까지 해줍니다. 미래에 대해서. 당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요. 이 전보로 가는 사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전보러 가는 사람. 예. 10개를 물어보는데 두 개만 맞으면은 이게 100점짜리인 줄 압니다. 나머지 8개 안 맞은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니들이 그렇지. 속된 말로 변호사한테 갈 때는 현금 준비하고 무당한테 갈 때는 쌀 담그고 가라는데 그런 말도 있는데 니들이 원래 그렇지 하고 넘어갔는데 이 한두 개가 맞지 않습니까? 얘 봐라. 이거 맞네. 최순실도 그랬나요? 최순실도 좀 신기가 있었나요? 신기라는 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네. 예. 조금 예측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최순실도? 예. 최태민 목사도. 아, 최태민. 뭐라고 그랬습니까? 맞아.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입에서 접근할 때 어젯밤에 그러니까 비선실세들이요. 이 권력자의 최고 아픈 부분이 뭐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영예 시절에 가장 아픈 게 뭐였겠습니까? 어머님을 흉탄에 잃은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또 솔직히 아버님도 그 일을 이후 충격을 많이 받으시고 참 그분도 훌륭한 대통령이시지만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연문이 많지 않습니까? 뭐 허리 아래 이야기는 허리띠 아래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식으로 연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 이분이 약간 정신적으로 공허해지죠. 그걸 딱 파고 들어갑니다. 제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여사께서 유경수 여사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영예를 잘 보필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예.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 한번 녹아버리는 거지 쫙. 레드 선 됩니다. 그럼 체면에 걸리는 거죠. 실은 예전에 그 전 대통령의 삼남매지 않습니까? 그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박관천 전 행정관님이 비선 실세다 이거야. 예.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때 뭐부터 하겠어 다. 저는 딱 그렇게 합니다. 뭘 합니까? 이 사람을 정말 멘토로서 원한다면 이 사람한테 공식 완장을 채우십시오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야 이거 사고 터진다 싶어가지고 14년도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신 거 알고 있고 네. 참, 또 나쁘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달래러 갔는데 저도 참 식견도 훌륭하고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대통령실로 들어오시죠 그랬습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러면은 그 밑에 3인방 개들하고 같이 놀고 그러는 말이요? 문고리 3인방 네. 얘기하시는구나. 예, 네. 그러면서 내가 그럼 뭘로 들어갈까요? 비서실장으로 들어가요? 아니 내가 김기춘이랑 같은 급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꼭 그러시면은 제가 옛날에 경험에 의하면은 대통령 특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 특보. 예, 특보는 이 자리가 이 권력의 크기는 권력자와의 거리에 비례한다 그러죠. 네. 특보는 사무실이 비서동이 아닙니다. 비서동은 본관하고 떨어져 있죠. 위민관 1관 2관 하면 걸어서 한 뭐 12분 거리. 저같이 이제 약간 몸이 쪄가지고 운동하려고 빨리 그러면 한 7분 거리거든요. 근데 옛날에 YS 때 박관용 비서실장님이 비서실장을 퇴임한 이후에 대통령이 특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본관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 2층에 방을 하나 마련해 특보를 했습니다. 그 특보를 하게 된 배경도 저는 이제 알고 있죠. 왜 아니 근데 특보를 네. 하게 되면 자유롭게 이제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지. 아 그리고 공식적으로 완장을 차게 되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것저것 막 주어받지 않습니다. 입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공무원이 신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공식 직함을 가지면은 조심하지. 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완장도 없고 예. 청와대는 예. 대통령실은 그냥 거의 VIP급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자주 받고 예. 그럼 그 소문이 쫙 나갈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다 파리떼들이 다 그 혹시 커피 전문점 가시면은 막 예. 여러 가지 마이스 커피도 하고 예. 많이 하죠. 예. 그 빨대가 아주 작은 요만한 스틱부터 이 작은 빨대 큰 빨대. 네. 그다음에 뭐 이 아이스크림 들어간 큰 빨대 주지 않습니까? 비선실세를 부르면서 얘한테 완장을 안 준 거는 얘한테 입에다 큰 빨대 하나 딱 꽂아 준 겁니다. 네 마음대로 아이스크림이고 얼음이고 다 빨아먹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완장을 차지 않습니까? 네. 감시하는 눈이 많아집니다.
자, 그렇지. 공식적으로 측근 관리하죠. 민정에서 관리하죠. 다 보는 눈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딱 잘못이 걸리면은 이것은 형사적으로 공무원 범죄입니다. 부패 범죄면 됩니다. 근데 비선 실세를 갖다 여건할 방법이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습니까? 책임이 없는 겁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예, 그리고 돈 뜯어먹고 뭐 인사 개입하고. 예, 받는 액수도 다른 겁니다. 그런가요? 아니 공무원들은 그렇지. 자보다 1억 이상 받으면 특경과법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까지 줄 수 있습니다. 얘는 어떻습니까? 끊겨봐야 5년입니다. 끊겨봐야 10년이고. 근데 혐의가 정확해야지. 예. 근데 뇌물죄 공범으로 엮이면은 경제 공동체에서 공범으로 엮이면은 이건 다른 또 상황이 달라지죠.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가 추가되면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가 보면은 겁이 없어요. 소위. 천공이나 권진 이런 사람들은 뭐 걸린다 그래도 뭐 그렇죠. 뭐 범죄 혐의가 아니네. 아 솔직히 제가 말입니다. 예. 천공의 변호사면은 네. 참 이런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데. 네. 가르쳐 주세요. 예. 딱 대통령실이 그럽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하고 연관 관계 있는 걸 증명해 봐. 실제로 증명이 없잖아요. 그럼 그 1달러 선이 다 끊어지게 되겠죠? 천공은 야, 내가 그러면은 뭐 어? 법사고 스님이고 뭐 종교 다른 종교자죠. 네. 제가 다음에 그 사이비 종교 교주 있지 않습니까? 수사한 적이 참 많거든요.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오늘은 일단.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은 책임이 없는 겁니다. 야, 내가 달라 그랬어? 지가 알아서 가져오는데? 근데 또 소위 말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 비서실세들한테는 알아서 킵니다. 탁, 작게 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줄 때는 많이 주면은 저 사람이 나를 뭐로 생각할까? 저 사람하고 나와기가 끊어지지 않을까? 이런 관계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비선들은 안 그렇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다이다의 손으로 받아버리거든요. 그럼 그 돈 받아왔고, 몇억 받는다는 얘기? 예. 그럼 그거 받아와서 뭘 해줘야 될까요? 그 사람들은? 원하는 자리를 주는 건데요. 아. 자리를 줄 때도 있고, 그런 대로 보면 자동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 제가 2013년도에 모 금융지주의 회장 후보로 올라온 사람이 네. 전 전화가 다 왔어요. 뭐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전 회장이 좀 빨리 퇴임해야 내가 회장을 가는데 자기가 쇼핑백에다가 아빠다 5만짜리 신권을 참 말씀드리기도 힘든 몇 억을 제가 정확히 숫자까지 얘기하더라고. 그걸 쌓아가니까 그 전임 회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야, 내가 그 자리에 가려고 지금 드린 돈이 얼마였는데 너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지금 그 자리를 나보고 지금 빨리 나가달라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야, 이거의 더블 정도면 될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선배님, 그러면 죽습니다. 그 사람 지금 우리 민정에서 내사 대상입니다. 아예 5만 원짜리 한 장도 가져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고맙다. 저한테요. 되고 난 다음에 고맙다. 야, 그때 만약 그랬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싸가지고 갑니다. 자, 옛날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 소위 말하는 어떤 비선실세분이 언론에 쓰는 말하면 죄송합니다. 예. 공영 방송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상파입니다. 어. K모 사장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K모 사장 후보를 많이 밀어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장이 됐어요. 됐어. 예, 됐는데 이 사람이 사장이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한 열흘 동안 소위 말하는 담내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친한 뭐 변호사하고 밥을 먹는데 그러더랍니다. 요즘 뭐 어? 그 사장 잘 있어? 되기 전에는 말이야 나한테 운이 닳도록 전화 오더니 되고 난 다음에 일주일도 지났는데 열흘이 다 돼가는데 전화 한 통 없어. 그럼 이 사람이 또 콩탁 말을 전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다음날 딱 와가지고 무릎 꿇고 늦어서 송구합니다. 그분이 언론사 사장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그 말 듣고 네.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선들은 말입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제약이 있어가지고 아니 오늘은 그러니까 예. 대책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름을 제가 오늘 딱 방송하면서 박관천의 비선 실세라고 저희가 정기 프로그램 만들어야겠어. 오늘은 너무 많이 풀어놓지 마시고요. 예. 하나하나 오늘 이제 비선 실세가 박근혜 때 비선 실세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정도 수준만 좀 얘기하셨단 말이죠. 예. 거기에 얽히는 암투라든가 뭐 비선 실세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다음 비선 실세가
꼬꼬락하고 망했을 때는 네. 어떤 일이 발생하신 거니까 비선 실세 때문에 그 정권이 망하는 결과나 과정 이게 시리즈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통화해서 네. 박관천의 비선 실세 여러분들 네. 앞으로 저희가 유용한 뉴스 코멘트리에서 박관천의 비선 실세라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준비하셔서 예, 정말 예. 이 비선 실세 때문에요. 예. 그 대한민국 헌정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구속까지 됐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런 네. 불행한 과거가 제가 이런 게 말씀을 드리는 게 윤석열, 흥미 위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윤석열 때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향후 불행한 과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여태까지 아들이라든가 뭐 동창 예. 이런 사람들 비선 실세는 많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데 부인이 그 얘기는 다음에 하자고요. 예, 부인이 다음에 하시죠. 그리고 점쟁이가 비선 실세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박건천의 비선 실세에서 하나하나 좀 파헤쳐서 그런 우리 말, 국가와 네. 나라를 위해서 한번 네.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문제죠. 알겠습니다. 사회적 아픔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화해서 한번 그 한번 짜보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